야, 이재명과 조국이 호남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아니, 혈투를 벌이면 지네 총 가지고 쏴서 하든 뭐 이래야 되는데 남의 돈으로 갔다가 국가 돈으로 갖다 버리네, 이것들이. 1인당 뭐 1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또 한 놈은 연간 1000만 원 준다. 이래놓고 대놓고 투전판을 벌이네요. 투전판 선거냐? 이렇게 뉴데일리에서도 제목을 그렇게 달았네요. 대놓고 매표 투전판 선거. 야, 이놈들이요. 그들 돈으로 그렇게 주면 뭐 무슨 상관이야? 아니면은 뭐 영광, 곡성에 거기서 예를 들어 나오는 돈으로도 거기 재정 자립도가 형편없는데요. 돈이 없는 동네야. 세금도 별로 안 거치는 동네인데 이걸 갖다가 1인당 100만 원씩 막 이렇게 뿌리면 결국은 이건 이제 서울 우리 시민들 돈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갖다가 영광에다가 곡성에다가 갖다 퍼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우파들 돈을 갖다가 호남 좌파한테 왜 갖다가 우리 세금을 갖다가 퍼주냐, 이 도둑놈들아. 그리고 투전판도요, 양심스. 자기 돈으로 투전해. 도둑질에서, 강도질에서 투전하면은 그거는 이중 나쁜 놈 아니야? 투전도 나쁜 놈이지만 남의 돈을 훔쳐서? 이건 남의 돈 훔쳐서 투전하는 거예요. 야, 이 매표형 공약인데요. 이거 옛날에 고무신 뭐 주고 표 달라. 막걸리 퍼주고 표달이 이건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하네, 이놈들이. 응? 이제 이재명이가 전남 영광 곡성 연이어 찾아가가지고 5만 원 기본소득을 약속합니다. 이재명은 뭐 이거 뭐 전매 특허죠. 1인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 지역 화폐로 줄수 있다는 게 여기서 또 지역 화폐 나옵니다. 지역 화폐로 주면요. 지역 화폐, 그러니까 세금으로 지역 화폐 만들어서 주고, 그다음 거기서 낙전 수입으로 지네 측근이 먹어요. 꼭 먹고 알 먹고요. 표 먹고 지돈 하나도 안 드리고 표 먹고 돈을 버는 거예요, 오히려. 야, 이런 도둑놈 수법, 봉홍이 김선달은 이재명한테 이거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렇게 액수가 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요, 2022년 대선에서도 그랬지만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재난 기본소득 또 지역화폐 똑같은 맥락으로 이 헤쳐먹고 그다음에 낙전 수입으로 또 헤쳐먹는 거예요. 여기에 전라도가 속느냐 안 속느냐인데 이게 얘만 그러면 모르는데 조국까지 그래요. 조국도 뭐 연간 10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놈들이, 야,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당선될 게 뻔해요. 그러면 이 돈을 결국은 영광, 곡성, 호남좌 시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우리 돈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전 수입, 지역화폐 낙전 수입은 이재명 측근들로 가고, 우리 돈이 이제 낙전 수입으로 가는 게 결국은 영광 군민들에 거쳐서. 아, 나 이거 미치겠네. 조국은 신재생에너지 연간 국민 매년 1000만 원 지급하겠다. 연간 1000만 원이니까 이제 한 달로 따지면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거죠. 이야, 후보는 후보대로, 당은 당대로 그렇고요. 후보는 후보대로 또 조국당의 장현 후보라는 놈이 있는데 그건 또 우선 자기가 당선되면 우선 행복지원금으로 20만 원 지급하겠대요. 영광 군민들한테 우선 지급하겠대. 야, 마이킹을 땡기네 이제. 야, 여기 전문용어 막 나온다. 술집에서 그 술집은 이제 예쁜 여자들 많이 확보하는 게 이제 그 재산이거든요. 그래야 매출이 잘 어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우선 선수금을 줍니다. 마이킹 땡겨서 와요. 근데 그게 빚이야. 결국 국가에는 이렇게 왕창 돈 풀어서 마이킹 땡겨서 국가에는 빚이 되는 거고, 지는 표를 얻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춘부한테는 빚을 남기는 거. 지만 돈을 버는 거, 지만. 그럼 영광 군민들 결국은 이거 자기네들 예산에서 다 빨려나가고, 그거 모자라는 돈을 정부 보조금으로 다 중앙정부에서 퍼줘요. 그럼 중앙정부도 손해고, 중앙정부에 돈 세금 내는 우리도 손해고, 영광 군민들도 손해, 곡성 군민들도 손해예요, 나중에는. 왜냐면 딴데쓸 돈이 여기로 다 들어가니까 딴 데는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고도 빚을 져야 되는데. 그럼 딴 사업 하나도 못 해. 중앙정부에서 퍼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예산 예결 위해서. 아, 여기 더못 줘. 그러면 어떻게 돼? 영광 군민, 영광 군수 해놓고서는 그래, 그거는 약속했으니까 다 줘요. 다른 사업 하나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영광 군민들은, 곡성 군민들은
결국은 아까 술집에서 아가씨들이 마이킹 땡기는 것처럼 마이킹 받으면 좋아. 우리 집에 이제 일하기로 해서 1,000만 원 우선 써.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빚이에요. 1,000만 원 가지고 옷도 사 입고 뭐 백도 하나 들고 이랬는데 그 갚아 나가야 돼. 딴 데 쓸 돈 못 써. 딴 데 쓸 돈, 맛있는 거 먹을 돈, 영화 보러 가고 뭐 이렇게 데이트할 돈 못 써. 이거 갚아야 되니까. 영광구미, 곡성구미 딱 그 짝 난 거예요. 마이킹 땡겨 먹고 그 다음엔 다른 거 못하고 코가 껴서 빚에 코가 껴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군민들 되는 겁니다. 나라는 근데 아니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은 왜 거기다가 서울 사람들이 왜 거기다 돈을 퍼줘. 야 그리고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서 이번 보궐선거는 정권에 대한 두 번째 심판 선거래요. 지난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 한번 했다 이거죠. 이번에도 두 번째 심판 선거다.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아 이거 간단치 않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재명과 조국의 부정선거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버떡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지네들은 심판했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심판입니까? 부정선거로 가짜 심판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를 가짜 심판한 거, 국힘당을 가짜 심판한 거야. 왜냐면 가짜로 이겼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심판선거다. 이번에 또 한다는 거야. 그런데 국힘당 상대로 부정선거하면 이게 우물우물 넘어가요. 왜냐하면 국힘당은 바보 머저리 병신들이니까 그냥 넘어가. 근데 조국은 다를 것이다. 조국은 좌파들은 부정선거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조용한 건 지들이 부정선거로 혜택을 누리니까 조용한 거야. 국힘당은 그건 그것들은 비겁한 놈들이니까 입 담고 있는 거고. 그러면 부정선거를 하면은 혈투가 부정선거 혈투로 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 이제 군수 쟁탈전으로 혈투를 벌이는데 호남에 이제 나발이를 놓고 여긴 내 영역이야. 이거 놓고 영역 싸움을 벌이는데 부정선거를 여기서 건드린다.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또 구경하는 재미가 있겠네. 여기서 촉발이 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조국이 해결할 수도 있겠네. 이재명이가 여기서 부정선거를 하면은 이재명이가 직접 한대요. 누가? 이재명이가 무슨 기술로 직접 해. 그게 아니라 3쿠션, 4쿠션, 5쿠션을 통해서 이게 선관위에 누군가 이거 조작하는 놈 한 놈만 조작하면 돼. 한 놈! 두 놈도 필요 없어요. 이거 둘끼리 비밀세 쓱 하면은 먹지. 왜냐하면 얘는 절실하거든요. 여기서 지면 지 말대로 두 번째 심판선거인데 심판이란 얘기했잖아요. 영광 곡성에서 땅한테 지면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이는 그냥 완전히 죽사발라는 거예요. 그냥 감옥 가야 돼요. 그러면 독을 쓰지 않겠느냐. 자기가 죽겠으면요 당장 이거 저 죽을지도 모르는 마약 극약을 처방한다고. 내가 너무 아프니까. 마약은 계속 쓰면 죽는다는 건 알지만 지금 고통은 모면할 수 있으니까. 부정선거를 쓰면 죽는다는 거 이번에 위험하다는 거 알면서도 내가 감옥을 몇십 년 가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대통령 되는데 극약을 처방할 수 있다. 그 극약 마약이 뭐냐. 쓰면 위험한데 안 쓰면 난 죽는 거. 너무 아파 죽는 거. 그게 부정선거일 수 있다. 그러면 국힘당을 상대로 부정선거 쓰면요. 저것들은 저건 영신들이니까 그냥 괜찮아. 근데 조국은 독종이거든요. 진 다음에 분석을 할 겁니다. 야, 내가 이거 월세살이 하면서 내가 깔아놓은 게 얼마고 다 이게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 이걸 졌어? 가만있어. 야 이거 몇 미리 검토하자. 이렇게 나오고 몇 미리 검토하다 보면 부정선거 증거가 하나 나왔네. 이것들 봐. 야 이게 같은 좌파끼리 부정을 선거를 해서 나를 이겨? 이놈이요. 나는 어차피 감옥 가는 놈이고 너 한번 골로 간다. 부정선거 그냥 어차피 자기는 4.1 부정선거 해봐야 편이잖아요. 얘네는 그냥 아주 개박살 나는 거니까 폭수혈전이 벌어지는 거지. 영광군수, 곡성군수 먹을래다가 이게 이제 지난번 거 다 토해낼 수도 있는 이런 판국으로도 갈 수 있어. 아니 제가 그냥 희망 섞인 분석을 해보는 거. 가능성이 뭐다가 아니라 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재명은 급하거든. 안 급하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 지금 분위기가 호남 민심이 조국 쪽으로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안정권이도 이봉규 TV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안정권이 전라도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감지가 다 들어갔을 거예요 재명이한테. 야 이번에 우선 나 김민세, 김민석이 지난번 4.10 총선을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기가 막히게. 이놈이고 어떻게 그걸 맞췄을까? 그리고 김민석이 다 죽었었는데 입지가. 그렇잖아요 좌파에서. 그런데 그 4.10 총선 끝나고선 완
완전히 이거 이재명의 오른팔 정도가 아니라 상황식으로 지금 거듭났어요. 이해찬이가 힘이 쭉 빠졌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해찬이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죠. 근데 김민석이가 지금 그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놈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은 말하자면 큰 도움을 받은 거죠. 지난번에 부정선거로 이기지 않았으면 이재명은 그냥 지난 총선 끝나자마자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 가는 건데 지금 벌써 감옥에 가 있지. 근데 이기는 바람에 그것도 압승을 하는 바람에 뭐 방탄 법도 바꾸고 막 이렇게 그냥 압박에 그다음에 여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감옥 안 가고 살아남고 있는데 그 도움을 너무나 크게 받은 거지. 민세한테. 그러니까 야, 민세라면 죽고 못 사는 거 아니야. 아이고 형님. 아이고. 근데 이것도 둘이 동갑인지 어쩐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누갑인지 어쩐지.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느냐. 차명진이가 만평을 그렸는데요. 민석 대원군. 김민석이가 대원군이죠. 마리오네트 고종 역할하는 이재명을 위해서 조종한다. 뭘로? 부정성. 420 청소 살려줬지? 살리기 전에 얘기. 아니, 내 시나리오예요. 이봉규 소설 쓰는 거야. 이재명 씨. 아이, 걱정하지 마. 바들바들 떨지 마. 내가 다 이기게 해줄게. 당신이 어떻게 이기게. 압승해. 걱정하지 마. 420 청소. 압승해. 그저 조국당하고 합쳐서 192석 먹어. 진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그냥. 뒤에서 내가 다 할게. 그렇게 하는 대로 하면 돼? 진짜? 근데 이재명이 보통 놈 아니거든. 너 안 하기만 해봐. 너 갈아죽인다. 내 뒤에 조폭 집단이 세 군데야. 너 그냥 없애. 너 그 다음 너 모르는 체 하면 그만이다. 오 근데 진짜 이겼네. 어허 야 이놈 봐라. 민석이 최고야. 아이고 우리 민석. 둘이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에서 동지가 된 거야. 예, 이놈들. 우리 나라 팔아먹는데 나라가 조선이 망하는데 둘이 1등 공신 아니야. 대원군하고 고종하고 요거 둘이. 근데 지금 현대판 민주당 말아먹는데 결국 대원군 민석 대원군하고 근데 이 고종은 이렇게 사악하지는 않았는데 멍청하고 판단력 없고 욕심 있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사악한 범죄인은 아니었지. 그러나 하여튼 대원군이 조종한다는 면만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금 오늘 사진 보니까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 대사를 접견하면서 활짝 웃고 있네요. 미국에서도 무슨 생각이 있을 텐데 대사님 이런 놈들 찾아가고 그러지 마세요. 사진 찍어서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거 자기가 마치 무슨 미국하고도 무슨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냥 상견례로 그냥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누구 방문하고 뭐 아니 이건 뭐 하나의 뭐 관례야 이런 것처럼 갔는데 얘는 악용한대니까 관례가 그렇더라도 야당 대표 뭐 방문하는 게 관례라도 얘는 야당 대표가 아니에요. 범죄자고 민주주의를 말아먹는 놈이에요. 이런 놈은 관례 가지 말아야 돼. 아무리 관례고 예의고 나발이고 안 돼요. 미국에서 이제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놈 찾아가지 마세요. 야 김민석과 이재명의 작업. 그거와 혈투를 벌이는 조국. 작업이 들통날까 안 들통날까. 들통나면은 둘이서 진짜 감옥 안에서 피 튀기는 혈투가 벌어집니다. 조국이 먼저 감옥 갑니다. 그 안에서 내가 졌어? 이놈의 자식. 내가 이기기만 했어도 내가 여기 감옥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저놈 근데 부정선거야? 나를 뒤통수를 쳐? 저거 갈아죽여야지. 옥중서신 다 매일. 이재명이 어이구 야. 생까 조국 뒤에는 또 황운하 등등 아주 그냥 아주 질긴 놈들 감옥 간 놈들 많아요. 이놈들이 또 자 멋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밝혀짐도 우리는 또 차도살인이 되네. 남의 칼로다가 이재명과 조국의 혈투의 칼로 부정선거 밝힐 수 있나? 또 국힘당이 안 하니까 여기에도 희망을 거네 이봉규가. 아유 징글징글하다 국힘당. 아니 국힘당에 희망을 걸어야 되잖아. 부정선거 좀 밝혀주세요. 희망을 걸어야 돼. 거기는 아직 안 되니까 요것들끼리 싸워가지고 좀 밝히나 여기다 희망을 거네. 근데 그 가능성은 아주 작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3%. 그래도 한번 지푸라기 한번 잡아봅니다. 어차피 그 영광 국성은 어차피 우파 군수 나오긴 안 되는 데니까 야 니들끼리 참 싸우고 부정선거나 좀 밝혀줘라. 어? 그러나 네 말대로 두 번째 심판이라며. 한번 두 번째 심판 한번 당해봐. 상대는 근데 국힘당이 아니다. 멍청한 국힘당이 아니야. 조국이야 조국.